손님이 밀릴 때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괜찮은 식당. 이 집 주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민근 씨다. 말이 주인이지 주문 받으랴 주방 보는 부인 보조의 배달까지. 혼자서 세 사람 몫에 일은 너끈하게 해치우는 이 사람.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허둥대는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 표정 없는 얼굴에 매서운 눈매. 그도 그럴 것이 이 집 주인은 한 치의 빈틈도 용서치 않는 프로복서. 그것도 10년 만에 재기해서 단번에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쥔 두 아이를 둔 아빠 복서다. 상도동 먹거리집 주인이 복싱 선수로는 반갑의 나이라는 30살을 훌쩍 넘긴 채 링에 오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강인한 힘과 지칠 줄 모르는 끈기. 거기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만이 오를 수 있는 챔피언의 자리. 이민근 씨는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를 향해 뛰고 있다. 10년 전에도 그에게는 지금과 똑같은 꿈이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 88 꿈나무 마라톤 선수로 뽑혔으나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바로 복싱이었다. 프로복싱계에 정식으로 발을 들여놓고 데뷔하는 해 4전 4KO 승이라는 화려한 전적으로 신인왕에 도전하나 아깝게 실패하고 만다. 장래가 유망하던 어린 선수의 좌절.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머리를 50바늘이나 꿰매는 사고를 겪는다. 가볍게 생각한 머리 부상은 의외로 커서 작은 펀치 몇 대에도 머리가 아파오는 후유증 때문에 복싱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그 후 수많은 직업을 거쳐서 식당 주인이 되기까지 10여 년의 세월은 흘렀으나 복싱에 대한 미련은 떨칠 수가 없었다. 새까만 후배들이 챔프의 꿈을 꾸며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체육관을 다시 찾을 때까지 꼬박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코치가 해야지. 그리고 다시 글러브를 꼈다. 두 아이의 아빠, 노장 복서. 이제 그의 이름 앞에는 유망주란 단어 대신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는다. 이민근 씨는 요즘 누구보다 행복하다. 오랫동안 한이 됐던 복싱을 다시 시작한 탓일까. 글러브를 끼는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비친다. 예스. 물 만난 고기처럼 링 위로 오르는 그 모습이 생생하다. 10년 만에 다시 오른 링. 2개월 만에 전한국 신인왕 타이틀을 따냈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비는 있었다. 신인왕전 준결승에서 8바늘이나 꿰매야 할 만큼 눈두덩이에 상처를 입었다. 피만 흐르면 TKO패로 완전하게 지게 될 게임.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기가 끝날 때까지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그래서 얻은 독종이라는 별명. 독종. 그만큼 타고난 복서의 재질을 가졌다. 이제 그의 꿈은
한국의 최고의 타이틀에 도전하는 것이다. 찔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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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로 찔러주고 다리로 다리로 찔러주고 다리 이제 투투 다리 왜 뭐야 막 섭이는 올해 7살. 복싱 선수 아빠를 둔 덕분에 요즘 친구들에게 자랑거리가 늘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아빠가 신인왕이 되면서 섭이와 아빠 사진이 신문에 큼지막하게 실렸기 때문이다. 책상 없으니까 가지라고. 섭이 책 따는 비닐 사갖고 가야 되는데. 그거 너 혼자 갈 수 있잖아. 문방구에 가서. 에이, 가서 가야 하고 아저씨한테 책 따는 비닐 한 방만 주세요. 알았지? 다 까먹어. 뭐 까먹냐? 너지. 아빠 따라 체육관에 가는 게 요즘 섭이에겐 중요한 하루 일과. 그런데 오늘 체육관에 가는 섭이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대신 엄마에게 어리광을 피운다. 예쁘게 해도 다녀. 좋아해? 책사들 비밀 하다. 어. 문방구 들렸다가 가. 나중에 뜬다. 책사들 비밀. 내가 차 잘 보고. 금세라도 아빠가 부를 것 같아 섭이의 발걸음은 자꾸만 느려지고 섭이 뒷모습을 지켜보는 엄마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시합을 코앞에 둔 요즘 이민근 씨는 몸도 마음도 바쁘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독종이라 불릴 만큼 타고난 근성은 가난이 그에게 남긴 교훈일지도 모른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었다. 그래서 아들에겐 무언가 물려주고 싶어 한다.
두 아이에게 부모가 오랫동안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은 어떤 걸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링에 올랐는지 모른다. 다시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이민근 씨를 두고 섭이 엄만 걱정이 앞선다. 아무래도 얻어맞는 걸 피할 수 없는 운동이 아닌가. 그러나 섭이 생각은 다르다. 복싱 선수 아빠가 자랑거리기 때문이다. 신이랑 끝나고 안 한다고 그래놓고 또 한다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또 힘들고 요번에만 해도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신이랑 그거 할 때보다 더 그냥 얼굴도 그냥 보기도 안 좋고 힘들어 보여가지고 아니 진짜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똑같은데? 점잖게 있어야지. 아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래갖고 힘들겠지. 아빠 시합 끝나면 서비 아빠 뭐 드릴 거야? 맛있는 거 네가 도와드릴 거야? 응? 네. 뭐? 아빠 뭐 좋아해요? 아빠? 그냥 음료수나 한 잔씩 하면 돼. 카드하고 꼭지하고 주고 아빠 이기세요. 그래. 며칠 동안 섭이가 직접 만들고 그린 카드와 꽃이다. 고맙습니다.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섭이가 뭐라고 썼나 읽어볼까? 엄마, 아빠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합니다. 이섭 올림. 자식이 든든하다는 것은 이럴 때 아닌가. 섭이가 그저 대견하기만 하다. 시합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식당일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해 이래저래 불안하다. 그래도 체육관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이민근 씨. 상대가 하이타야 보니까 하이타니까 네가 여기 스파링한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힘 빼고 또 그냥 한 방에 보낼 생각하지 말어. 그럼 그냥 나 팍을 던질 거야. 잘해도 종량은 괜찮니? 요번엔 정말 잘해야 된다. 요번에 끝나고 체육관의 막원장은 이민근 씨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알아챘다. 먹는 걸 잘 먹어야 돼. 보잘 것 없는 최고. 남들은 은퇴할 나이에 복싱을 하겠다고 찾아온 이민근 씨. 그러나 스파링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변했다. 기본 훈련 1개월 만에 신인왕 훈련으로 돌입. 보기 좋게 신인왕을 따냈던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른하네요. 얘가. 저보다 커요? 비슷해. 비슷해? 피가 비슷하다고. 잘할 수 있겠지 뭐 연습한 대로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번 상대는 노련한 공격형 선수라고 한다. 비록 세계 타이틀 앞에 벌어지는 오프닝 샵이지만 어렵게 다시 오른 링.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게임이 될 것이다. 일단 대시 좀 이런 데 좀 반대편에 치려고 오고 상대가 보니까 좀 힘 있는 것처럼 해. 누구나 원하는 정상의 자리. 그러나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한 끝없는 도전의 길. 그러나 늦깎이 복서에겐 이제 서두르지 않는 여유가 있다. 때론 목적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얼마나 후회 없이 노력했느냐고 자신에게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는 모습. 바로 두 아이를 둔 아빠 복서가 얻은 소중한 체험의 결론이다. 요즘 그는 새로운 계획 하나를 세우고 있다. 바로 후배들을 위해 괜찮은 체육관 하나를 만드는 것이다.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챔프의 꿈을 키우는 후배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의 관장이 되는 것.
시합을 앞두고 닥친 뜻밖의 사고. 섭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드레싱 합시다. 머리 안 아팠어? 응? 네. 허지 않았어? 여기 왼쪽, 왼쪽, 왼쪽 봐, 왼쪽,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래, 가만히 있어요. 그래, 의사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지만 얼굴이 말이 아니다. 뭐 좀 먹었니? 체육관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민근 씨. 좋은 일은 나쁜 일과 함께 온다고 했던가. 아이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파 말을 잇지 못한다. 말하지 않아도 아빠의 염려를 섭이는 알고 있는 듯하다. 원섭아. 난 섭이도 올라가려고. 너만. 왜요? 건데. 섭이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니와 원섭이가 달려왔다. 식당 일하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원섭이는 네? 할머니와 3년째 살고 있다. 오랜만에 만난 섭이 형제. 안 아파? 네. 이내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동생과 장난을 치는 섭이.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시합을 앞두고 복싱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조절. 각자 취급에 맞게 몸무게를 조절하는 일은 링 밖에서 치르는 또 하나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긴장된 순간, 원래 53.5kg급에 출전하기로 되어 있던 계획이 시합 이틀을 앞두고 갑자기 51.5kg급으로 변경됐던 것이다. 양경호, 빨리 와. 이민근. 예. 너나 지금 51kg? 이틀을 굶은 뒤다. 거기에 섭이의 갑작스런 사고로 신경을 쓴 것이 저절로 체중 조절이 된 셈이다. 무너서. 한계 체중인 51.5kg을 넘지 않는 51.2kg. 이 정도면 체중 조절은 일단 성공적이다. 우리가 자체가 죽는 거라니까. 이젠 진짜 시합만이 남아있다. 이민근 씨의 가구가 새삼스러워지는 순간 시합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어디로 가시든 가게로 가시. 드디어 시합이 있는 날, 결전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출전 준비에 부산한 대기실. 다행히 병원에서 퇴원한 섭이가 응원군으로 아빠를 따라 나섰다. 뭔 땀이 흐르는 거냐? 근데 어디 있어? 손 아픈 데 있어? 엄지. 유명우 씨야, 세계 챔피언. 빨리 인사해야지. 인사해야지. 그 말이야. 봤어? 전에? 언제 무슨 시합 하는 거 봤어? 신인왕전? 네, 신인왕전하고 다 봤어. 다 봤어?
응원하니까 얘도 긴장되는가 봐. 응원을 못 하더라고. 밑에까지는 잘 오는데. 아빠 시아버지 응원 많이 해? 네. 뭐라고 할 거야, 응원? 다시 한번 해봐. 아빠, 이겨라! 응원 연습까지 끝낸 섭이 링 위에 오르는 아빠 못지않게 초조한 모양이다. 운동화끈을 조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보는 이민근 씨. 내색은 안 하지만 충분하지 못한 연습 탓인지 역시 초조하다. 긴장 탓인가 몸이 가볍지 않은 것 같다. 승부의 세계를 오르기 직전 그는 자신을 지켜볼 아들 섭이를 생각한다. 하나주샷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코너 등산체육관 수도 51kg 500g 이민근. 정토 고인체육관 수도 51kg 200g 문호성. 그렇지. 이제 사각의 링 안에 마주선 두 사람. 물러설 곳은 없다.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지 않던가. 다만 승자와 패자의 갈림길만 있을 뿐. 그리고 땀 흘린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평범한 교훈을 말없이 되풀이할 뿐이다. 북을 보라고. 거기 딱 쓰이고. 바깥쪽으로 붙여. 그럼 붙이면 그대로 그냥 앉아. 갖다 줄 때 거기 쓰이고 받아. 그렇지. 냅두까지. 아래 아래. 냅두까지 위에까지 올라가. 그럼 딱 쓰이고.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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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이가 응원하는 소리를 들었을까? 이민근 씨 풍치에 힘이 실린다. 천천히, 그렇지. 한 번 더. 걸렸잖아. 천천히. 그렇지. 걸렸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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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다운이다. 이제 승리의 여신은 이민근 씨 편. 쨈만 해. 두 번째 다운. 상대는 더 이상 싸울 기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아빠 화이팅! 관중석의 섭이가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친다. 아빠 화이팅! 지금 시합은 1회전 2분 46초 만에 통쾌한 KO 승. 신인왕을 따내고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얻은 승리. 무엇보다도 섭이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기쁘다. 너희 봤어 아빠 그런 거? 응? 아빠 섭이 이겨라 하는 거 들었는데 아빠가? 응? 들리더라. 섭이 때문에 이겼지 뭐 아빠가. 아빠 안 아파요? 어. 응? 왜 울어? 손 어디다 예. 예. 잘 보고 있어. 아빠 곁을 떠날 줄 모르는 섭이. 비록 시합은 이겼지만
어린 마음에 아빠가 맞는 모습에 속이 상한 모양이다. 식구들이 전체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다들 여기서 앉아서 네, 다들 같이 축하합니다. 채소가게 아저씨의 축하 인사도 따뜻하다.